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A Rainy Day in New York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작품에서 티모시 살라메가 저를 참 설레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 그런 장면에서는 늘 재즈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All About Jazz One. 여러분과 함께 재즈가 시작된 뉴올리언스와 재즈의 기원에 관한 여행을 떠나볼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즈 전에 미국 지리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톰 소여의 모험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미시시피 강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듯 미시시피 강은 굉장히 깁니다. 이 미시시피 강이 중요한 이유는 19세기와 20세기 초만에도 비행기 대신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증기선이 이 강을 따라서 운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시피강 끝에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뉴올리언스에서 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뉴올리언스에 가시면 버먼 스트리트에서 사진에서 보시듯 이러한 재즈 전단지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원래는 프랑스 땅이었던 루이지애나와 뉴올리언스에 대한 설명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이제 재즈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항구 도시다 보니 인구 이동이 작고 문화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비틀즈도 리버풀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결성이 된 것처럼요. 이러한 이유로 재즈가 뉴올리언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재즈에 미친 흑인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먼저 콩고 스퀘어, 콩고 광장입니다. 사탕수수 때문에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노예가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미시시피주 중심으로 목화밭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1866년까지 대서양 노예 무역은 거의 4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북아메리카로 데려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노예들은 주로 서아프리카와 콩고강 유역에서 왔고, 강한 음악적 전통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는 뉴올리언스의 콩고광장이 노예 무역 시장이었는데,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일요일이 되면 이곳에서 드럼과 아프리카 댄스가 함께하는 축제가 조직이 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재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즈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크레올의 존재입니다. 크레올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희는 크레올 하면 특히 서인도 제도에서의 유럽인과 흑인의 혼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크레올의 원래 정의는 여기 영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웨스트인디스, 즉 서인도 제도 또는 프랑스 아메리카, 스페인 아메리카의 일부에서 태어난 유럽인. 대부분 프랑스인 또는 스페인 사람이죠. 유럽인 또는 아프리카인의 디센던트, 즉 후손인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부모의 모국이 아닌 그 지역에서 내추럴라이즈, 즉 귀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용어는 그 이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왔으며 종족 지역에 따라 컨플릭팅, 즉 상충되기도 합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크레올은요, 원래 캐나다 동북부에서 프랑스 문화를 바탕으로 살던 케이준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 루이지애나로 편입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흑인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어서 많은 혼혈이 튀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크레올들이 음악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재즈의 시작에 큰 공헌을 합니다. 세 번째는 브라스 밴드 혹은 밀리터리 밴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군인뿐만 아니라 사기를 북돋아줄 그런 군악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악대는 거기 영어로 써진 것처럼 주로 윈드 인스트루먼트, 즉 관악기와 퍼커션 인스트루먼트, 즉 타악기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군악대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고 이게 또 재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흑인이 죽으면 장례 행렬에서 연주를 하는데 주로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흥겨운 연주를 하고 이걸 세컨드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재즈에 영향을 준 음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블루스입니다. 사실 블루스는 노동요였습니다. 콜 앤 리스폰스. 왜 우리나라에서도 밭일을 한다거나 물질을 하면서 한 명이 선창을 하면 다른 분들이 합창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스, 즉 영가입니다. 흑인 영가는 종교적인 내용을 지닌 민요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이 힘들다 보니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레그타임입니다. 레그타임의 가장 큰 특징은 싱코페이티드, 즉 당김음이 있는 거고요. 홍키통크 피애니스트들의 연주에서 진화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홍키통크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거라고 하니 재즈와 많이 닮아있죠. 자, 그렇다면 재즈에서 The Most Influential, 즉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루이 암스트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음악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You can tell the history of jazz in four words. 당신은 네 단어로 재즈의 역사를 말할 수 있다. 루이 암스트롱, 찰리 파커. 루이 암스트롱은 소년원에서 음악을 처음 배웠을 만큼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입이 너무 커서 새치모라는 별명도 있고 저희에게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실제 음악 차트에서 비틀즈를 이기기도 한 음악의 신이십니다. 여담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뉴올리언스 공항을 검색을 해보니 자꾸 LA가 나와요. 다시 보니 이 LA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사의 도시 LA가 아니라 루이지애나의 약자였습니다. 실제 뉴올리언스 국제공항 이름이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이고요. 뉴올리언스에는 루이 암스트롱 파크라는 공원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루이 암스트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뉴올리언스와 그리고 초기 재즈 여행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2편에서 다시 뵐게요.